여기가 원래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던 바로 요 5층이 요 자리에 껌땀 홍국이라고 껌땀집이 진짜 유명한 게 있었는데 지금 안 하나봐. 지금 쉬고 있어요. 아 여기 좋았는데. 근데 여기 껌땀 홍국이라는 이 집 때문에 여기도 알게 된 거거든요. 아무튼 일단 여기 보이네. 이거 아래는 전화번호겠죠? 주소가 없네. 일단 식당 이름은 꽌호아 같아요. 꽌호아 메뉴에 꽌이 식당이니까 호아 식당.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가격 평가 봐요. 아무튼 여기 제가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3년 전에 왔던 곳인데 여기 옆집에서 한 끼 먹었었거든요. 근데 이 집도 맛있어. 여기 이제 뭐가 들었냐면은 이게 소고기 자른 거, 그 다음에 갈은 거, 여기 고기 볼, 베트남 소세지, 진주엄 소세지 같네.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야채도 같이 나오고 반미도 같이 나와요. 그래서 옆 테이블 보시면은 네, 사람들이 반미에다가 이렇게 막 먹고 있죠. 찍어서. 제 것도 역시 비슷해요. 제 거는 근데 메추리알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네요. 고기 갈은 거, 그 다음에 고기 볼, 그리고 저는 계란 후라이가 두 개, 그 다음에 이거 뭐 소세지 같은 건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거 주문할 때 얘가 영어나 뭐 한국말이 안 통하잖아요. 저야 뭐 꾸요랑 같이 와서 먹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먹는 거 보고 저거 쌤쌤 똑같은 거 달라고 하시는 게 네,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 집이 구글 지도상에도 찾기도 힘들고 찾았는데도 사진이 두 장밖에 없네. 아, 물론 현지 맛집이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뭐 이제 감안하고 오셔서 사람 많을 때 오셔가지고 저거랑 똑같은 거 주세요 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음료 하나 시켰는데 이거 뭐 옥수수 음료 같아요. 꼬요가 시켜줬어요. 맛있다. 후추 향이 좀 강하기는 해요. 소세지는 그냥 천하장사 소세지는. 다 먹었습니다. 아침에 먹기에는 진짜 편안하고 좋아요. 그러니까 국물은 뭐 간장 설탕 베이스에 이제 후추가 조금 많이 들어간 그런 맛. 아 오랜만이네 이것도. 베트남 현지 식당 오면은 휴지 대신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보이시죠? 네, 잘라서 이걸로 이제 입 닦고 손 닦거나 해서 종이죠 종이 이거 완전히. 이것도 재밌고. 고기 양념을 저렇게 간장하고 뭐 파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네. 불고기 하는 거랑 약간의 베트남 향은 좀 나기는 하겠죠. 이 앞에 보시면 이 국물에다가 주는구나. 빨간색도 여기 이제 빵도 맛있네. 반미도 파는데요 15K
15,000동이래요. 가게는 이렇게 생겼어요. 저 파란 옷 입은 아저씨가. 아, 저런 분들 있으면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여기 음료수에서 저기 느엉미아라고 있는데 이 집 느엉미아가 진짜 맛있었거든요. 3년 전에. 그래서 한 잔 더 시켰어요. 5,000동, 250원. 그 구글 지도상에는 저 집은 나와요. 껌과. 근데 요 바로 옆집이거든요. 여긴 안 나오네. 쫙쫙 짜네. 사탕수수 주스인데, 아. 아저씨가 이렇게. 다 짰어요, 이제. 저희 집 느엉면 시켰어요. 와, 맛있어, 이거. 5,000동. 사이즈가 진짜 커요. 한 4,500ml는 될 것 같아요. 마지막 날 다낭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지금 여기는 무슨 아주 작은 어시장이 열렸나봐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저기서 물고기 같은 걸 팔고 있는 것 같아요.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? 할머니 싸우네. 아, 저렇게 물고기가. 이게 베트남 바닷가에서 잡힌 물고기구나. 아니, 할머니 싸우고 그래. 아,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같네. 아무튼 이렇게 어시장이 아주 조그맣게 한 분만 열었다. 지금 한 아침 10시 정도 됐는데요. 할머니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. 막 환영 화가 많이 나셨네. 꾸요 저기서 운동하고 있어요. 꾸요예요. 하얀 옷 입은 애가 꾸요예요. 그래, 꾸요 살 좀 빼야지. 뭐 물론 남 얘기는 아니지만. 저 산 위에 구름 보세요. 와, 너무 멋있다. 리눙 파고다 가는 길에 왼쪽 편으로 보이는 되게 큰 사원이네요. 차이나? 아, 이거는 베트남 사원이래요. 어느 정도냐면, 아, 리눙 파고다 한 1km 정도 남겨둔? 네, 그 정도 거리에서 왼쪽 편. 아, 너무 이쁘다.